이야. 우와, 광대 봐. 광대 봐. 광대 봐. 흡입만 했는데 광대가 짱인데?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뷰티비 촬영하러 온 박수인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지방 이식이랑 지방 흡입하러 왔는데 지방 이식은 제가 여기 광대가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땅콩 모양이어서 여기 채워가지고 매끈하게 해줄 거고 옆으로 보면은 여기가 살짝 누워서 이쪽에 조금 넣을 거고 화장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 조금 넣어주신다고 했고 흡입은 사실 이거 필러 맞은 거긴 한데 여기가 V라인일 때 여기 약간 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빼가지고 약간 이렇게 V라인처럼 만들어주시고 처음에 윤곽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여기 경계가 없어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목이 짧아 보여가지고 여기를 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거기 빼면 더 라인이 확실히 예쁘게 드러나긴 하겠다. 뼈 자체는 진짜 윤곽한 뼈가. 근데 빼면 진짜 광대에 도드라져요. 이거 뼈죠? 살이에요? 뼈도 있고 살도 있어요. 이거 뺄 수 있어요? 이거 광대 빼더라고요. 그럼 여기를 빼달라고 해야 되나? 샷을 한번 보여주세요. 뼈 좀 있네. 네, 이게 간식처럼. 만져봤을 때는 별로 없는 정도. 붓기가 얼마나? 흡입 붓기는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 최고치 찍고 그 이후로 빠진 거예요. 아, 점점 부은 거예요? 처음에는 아예 너무 없어져가지고 허전한데 나중 갈수록 조금씩 차오른다. 아, 저는 그 땡김이 했을 때 많이 봤거든요. 너무 한참 누른 거예요. 여기 막 다 퉁퉁 부어가지고 나도 저러겠구나. 근데 또 그 다음날 이거 풀면 그게 없더라고요. 그 사람들은 흙이야, 흙. 붓기가 아니야. 아니야. 다 나무 된 거예요. 깨달음. 이제 저는 병원으로 상담 받으러 가볼게요. 지금 쌩얼이 너무 민망해가지고. 진짜 크다. 하나 얼굴 다 가렸습니다. 거의 남자 손? 남자 손이 아니라 내 손도 큰 편인데 나보다 큰 거야. 다 놀라더라고요. 저랑 만난 남자친구가 바람을 못 펴요. 뺨 맞을까봐. 일단 손 크기부터 보여주면 바람. 있으면 장난 아니었겠지. 아, 그쵸. 키도 크니까. 그때도 나랑 비슷할 것 같아. 뭔가 너무 슬픈데? 이쁘게 슬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제가 슬프죠. 아니, 여자로서 어깨가 너무 넓으니까. 어깨 자르는 수술 있으면 당장 했을 텐데. 초콜릿 좋아해요? 네. 그걸 먹으면 살쪄요. 내가 초콜릿을 50만원어치 먹은 적이 있거든. 그거 먹고서 한 7kg 쪘거든. 초콜릿이 그렇게 살쪄요? 여기 이 턱살. 근데 이게 간식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간식 많이 먹지? 네. 내가 그래서 챙겨. 저도 해요. 제가 밥을 안 먹고 간식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. 이 사람들이? 그래가지고 간식 끊으라고. 근데 끊을 수가 없어. 그래서 그냥 빼는 거 같아. 맞아. 밥 먹었어요? 밥 안 먹었어. 왜요? 스케줄 연애해서. 밥 안 먹어서 어떡해요? 괜찮아요. 어차피 점심 원래 잘 안 먹어서. 수인씨 배 안 고파요? 네. 상태는 어때? 아파요. 아파? 여기가 너무 아파서 여기가 안 아파요. 그래? 왜 광대가 아프지? 광대에서 많이 뺐나 봐. 광대를 왜 때렸지? 너무 아파. 여기가 너무 아프고 여기는 안 아프고 그리고 분명히 잠이 안 잤는데 잠이 그렇게 쉬워. 그 말 아까도 한 거 알죠? 그래요? 내가? 그 말 또 하는 게 술 버릇이지. 맞아요. 또 언제 술 먹어요? 다시 마실까요? 네. 아, 좋아 좋아 좋아. 진짜요? 나도 좋지. 저 술 좋아해요. 나도. 그럼 술을 먹으나? 아무튼 술 꼭 먹기. 이거 기록 다 남는 거 알죠? 좋아요. 많이 부었어요? 안 부었나? 거기는 안 부었지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맞아. 저도 오징어 같아요? 오징어? 이렇게 볼록. 볼록? 걔 뭐예요? 되게 귀여워요. 감사해요. 뭐가 감사해요? 예뻐질 수 있었어. 열심히 사랑해요. 아, 귀여워. 시청자이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했네.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. 행복해요. 감사해요. 내가요? 원래 어제 그 이식까지 했어야 되는데 광대까지 흡입을 해서 이식은 한 달 뒤에 하기로 해가지고 광대가 생각보다 조금 아팠어요. 저한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고 근데 지금 빨리 너무 떼고 싶어서 너무 궁금해요. 빨리 떼고 싶죠? 네, 빨리 가요. 이거 어떻게 뗐어요? 얘가 오래 오래 묻으면 불어. 아기 절대 못 키우겠는데?
절대 웃기겠어. 우와 광대 봐. 광대 대박. 광대 달라졌는데? 그쵸. 흡입만 했는데 광대가 여기가 사라졌어. 여기가 멍들었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멍들어도 흡입할 만하다. 요가 수술로도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할까 싶을 만큼 얼굴이 완전 작아졌어. 지금 부목 뗐는데 보다시피 좀 광대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게 묻힐 정도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광대도 엄청 처음에 윤곽한 줄 알았어요. 맞아, 사실 토끼과도 건강 아닌데. 그러니까 광대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묻힐 정도여서 멍 붓기 빼고 관리 받고 그때 지방 이식할 때 뵙겠습니다. 안녕.